많은 무대와 많은 공연들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 아, 나는 나 안무 앞에서 다 틀려버렸어. 우연히 뒤에서 막 나가고 힘을 짱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. 혼자 가만히 있었지. 근데 그때 생방송이잖아. 옆에 내가 어떻게 띵을 애들이 하는 걸 춤을 보면서 따라 해야 돼. 슬쩍슬쩍 고개 들려 보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 다 기억나. 1초가 맞아. 옆에 누가 막 이러고 막 보이는 거야. 놀래고. 근데 그때가 러블리즈 애들 춤을 했어. 그때 이런 거 같아. 내가 막 혼자 식은 땀 흘리면서 이러다가 앞을 다시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려고 앞에 봤는데 관객분들 없지. 그때 살찐 거 같아? 동아? 네? 살찐 거 같아? 표정 봤어? 표정 들고 있으면 살찐 거 같아? 형 이모 따라가겠네. 콘서트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. 그쵸? 네. 들었죠?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의 스페셜 MC 골든차일드 대열입니다. 오 마이 갓! 와우! 야, 아니 근데 평소보다 너무 잘생기신 것 같은데요? 그리고 MC까지 보시고 정말 대견합니다. 제 동생으로서. 예, 아무튼 이제 자, 컷! 뛰어! 잘했어. 안 봐, 안 봐. 너무 떨어져. 예, 아무튼 이제 예. 끼우는 거 동호님, 이 생김새가 정말로 잘생기셨고 제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남자상 딱 아름다운 이 멋진 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과찬하십니다. 이렇게 여기 올라가는 거야? 네.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. 여기요? 무서운데? 그리고 농구 잠깐 YMCA 했었어. 푸가 아니야. 했었다니까. 푸가 아니래. 야. 야, 거짓말을 해. 안 믿기지. 오케이. 우리 같이 한강에서 농구 했었잖아. 그러니까. 나도 내 실력. 나 네 농구 실력 알아. 알아. 나도 못한다니까. 아니. 키만 커 그냥. 있는 동안 엔딩 요정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거 아시죠? 그러면은 활동 때 제스처와 함께 엔딩 요정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잠시만요. 이거는 못하겠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낯간지러워요. 또 한 번만, 그냥 아주 살짝만, 맞대기로만. 네. 나 뭘 말하고 있잖아. 오랜만에 나와서 말하면 돼요. 그게 뭔 이거야? 아까 아니, 많이 안 그랬잖아. 밥도 막 내 거 다 뺏어 먹고 막. 내가 뭘 다 뺏어 먹어. 내가 준비 늦게 해가지고 내가 먹은 거지. 샵을 가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. 오늘 생방송 약속을 못 지킬 뻔했어요. 뭘 못 지킬 뻔해. 성렬이가 늦잠을 부리고. 뭘 늦잠을 부려. 아니 우리 맨날 6시 20분에 샵에서 아웃하기로 했는데 성렬이가 6시 반까지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. 아니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오늘 첫 끼였어요. 근데 머리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려니까 뭐 다운펌이란 것도 해보고 막 사회의 그 맛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있었지. 그래서 정말로 옷을 빨리 갈아입고 정말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영웅이 나 정말로 좀 오늘... 들어봐 좀 내 얘기를 1년 반만에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끊을 거야? 이게 어디부터 했지? 머리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내 밥이 반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. 에이 뭘 A야. 과장한다 또. 과장이라고? 군대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과장을 해. 무슨 반이야. 내가 맘만 보고 맘만 본 게 반이 없었다니까. 맘만 봤어. 그거랑 뭘 하면 좋을지.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야. 취미 문제가 아니라 의지 차이야. 꾸준함이 없는 거야. 오아아아아